안녕하세요. 호기심 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의 호기심은 무엇일까요? 선박의 이름은 어떻게 만드나요? 배의 이름 짓는 방법을 찾아라. 선박의 이름도 사람처럼 뭐 장명된 시간, 일시 이런 거 맞춰가지고 철학관 가서 짓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엔 배에 들어가는 블록 개수도 다 셌는데 그 쉬운 이름을 하나 못 찾겠습니까? 배 이름은 보통 겉면에 써져 있겠죠? 저기 LPG라고 적혀도 있고 뒤에는 또 LNG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는 일단 배의 종류인 것 같고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LPG도 아니고 LNG도 아니니까 MSC 배 이름. 아, 회사 이름이에요? 저기도 있는데요? 후트리 레당. 후트리 레당 저거 맞죠? 작가님 이거 후트리 레당 배 이름 이거 맞죠? 근데 왜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선주가 한국인이 아닐 텐데? 근데 제가 알아야 될 거는 배 이름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고 배 이름을 어떻게 짓는데 이거는 그럼 누구가 알려주실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주사들은 국가, 지역, 항로, 선정 등을 고려해서 선박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가 최초로 수주했던 1호선, 2호선, 유조선의 경우 애틀란틱 베론, 애틀란틱 베로니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선주사인 HMM에서 발주하고 당사가 건조했던 1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시리즈 호선의 경우 누리, 가온, 한울, 한바다 등의 순우리말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천문용어, 꽃, 위인명, 선박이 취항하는 국가나 도시명에 따서 선박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아, 배 이름을 그렇게 짓는군요. 우리 회사도 회사명이 바뀌면서 현판식을 했는데 그러면 배도 현판식을 하나요? 아, 네. 선박의 건조 과정의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강제절단, 용궐 거치, 진수, 시운전, 명명식, 인도서명식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선박이 선주사에 인도가 되는데 이 중에 명명식 행사는 선박의 이름을 결정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마침 저희 당사가 건조했던 선박의 명명식 행사가 있는데요. 함께 명명식장에 가셔서 살펴보실까요? 네, 명명식이요? 그러면 제가 선박의 이름을 짓는다는 명명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기심 큐! 여기가 명명식이 진행될 현장 같은데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막 화분도 있고 레드카펫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 레드카펫을 밟아도 됩니까? 부담스러워. 여기 뭐지 이게? 왜 열어봐도 되나? 영어밖에 없어서 못 들겠네. 조대구알. 오늘 이름을 짓는 배가 저 선박인가요? 네, 오늘 명명될 3331 호선입니다. 명명식은 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보통 명명식은 기념사, 환영사, 선박 명명,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샴페인 브레이킹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도끼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언제 쓰는 거예요? 명명식 할 때? 도끼는 선박 명명을 진행할 때 스폰서분이 도끼를 들어서 이 나무 블록을 세게 내리치면 선박 명명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 한번 세게 쳐봐도 돼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깨지면 어떡해요? 보상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됐습니다. 네. 좀 잘했죠? 네. 은도끼네요? 네. 금도끼도 있을까요?
아, 요즘엔 다 은도끼더라고. 수놈이에요?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장님하고 스폰서 분들하고 도착을 막 했습니다. 대부분의 명명식에서 스폰서의 역할은 선주의 아내나 딸 또는 유명인사 등 주로 여성이 맡아서 명명한다고 하는데요. 아랍 국가의 선주사의 경우 대부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스폰서는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축원문을 낭독하고 도마처럼 생긴 나무 받침대인 명명대에 올려진 밧줄을 도끼로 내리치며 선박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선박이 명명되는 순간 숫자로 불리던 호선은 진정한 이름을 가지게 되죠. 내려가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네요.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기념사진 촬영 후에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는데 이 샴페인 브레이킹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우와, 멋지다. 보여요? 지금 샴페인 브레이킹 합니다. 떨린다. 봐요. 그물망 주머니에 쌓여 줄에 매달린 샴페인을 선체에 힘차게 던지는 샴페인 브레이킹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일종의 액땜 행사입니다. 샴페인 병이 깨지고 줄에 매달려 있는 코르크와 병목은 선실에 보관하여 배의 수명이 할 때까지 함께하게 되며 종교에 따라 무알콜, 자국의 성수 또는 코코넛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ATD 현대중공업 최고! 샴페인 병이 한 번에 시원하게 깨졌으니 CLS 1호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박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질까라는 주제로 명명식 현장에 와보았는데요. 은덕기로 내리치면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호기심 해결은 여기까지고요. 저와는 다른 호기심 해결로 만날게요. 안녕!